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크게 과거주의 해석, 미래주의 해석, 이상주의 해석, 역사적 해석의 방법이 있음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주의 해석은 본문의 의미를 1세기 요한 당시로부터 찾으려는 과거론적 해석입니다. 미래주의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미래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방법입니다. 이상주의적 해석은 구체적인 역사성을 무시하고 선의 편인 하나님 또는 교회와 악의 편인 사단과 세상 사이의 대결로 이해하려는 방법입니다. 역사적 해석은 주석가 자신이 처한 세상의 형편과 교회의 상황에 따라 해석하려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여러 해석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적용하나에 따라 요한계시록이 실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하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본래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의 방법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으로 쓰여진 책이기에 이러한 해석의 방법론은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비유와 상징의 특징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위 정통이고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인 예장통합의 해석은 계시록을 과거 1세기의 사건으로만 보는 과거주의 해석입니다. 문제는 아직 성취되지 않고 미래에 있을 재림을 부정은 하지 않으면서도 미래주의 해석을 경계하거나 이단시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살펴본 고가 마구 전쟁을 상징과 영적인 전쟁으로 해석하고 미래, 즉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으로 해석하는 것을 세대주의라며 이단시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특별히 마지막 때의 예언에 관한 다니엘 계시록의 해석을 과거주의와 상징과 영적인 것으로의 해석하는 것은 가장 큰 오류를 낳았는데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2000년간 사라졌던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하여 성경을 해석한 대체신학의 그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체신학은 새롭게 나타난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우연히 나타났다고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구약에서 예언한 이스라엘이 나타났다고 인정하고 대체신학을 폐기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려운 것 같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한 사람 개인의 인생도 우연이 없으며 하나님의 섭리로 인생을 이끄심을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우연이 아닌데 2000년간 사라졌던 국가인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이자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상징과 영적인 것으로 과거주의로 해석을 하다 보니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신학적, 학문적 견해로만 끝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와 같은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같은 패턴을 갖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는 짐승의 표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문제이기에 그렇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BTS가 청소년을 위로하는 K-POP 가수 정도로밖에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기에 짐승의 나라인 이 땅, 세상 정부의 말에 순종하고 코로나 방역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처럼 그것의 이름과 효능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경고와 제재를 받고 있는 이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 일어난 것에 대해 스스로 자각하고 무신론자나 이단에 속해 있던 분들이 깨어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WCC에 속해 있거나 좌파적 사상에 찌들어 있던 목사나 성도들은 대부분 그것을 예약까지 하며 서로 먼저 맞겠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천지 이단에 대응하는 센터의 이름은 그것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강했는지 바이블 백신입니다. 올바른 계시록 해석이 이단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누가 사탄 용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분별을 하며 악한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발 과거주의 해석과 이스라엘을 애써 외면하는 대체 신학에서 빠져나와 세상을 올바르게 보며 누가 악한 자인지 분별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